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발발했고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에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전쟁 났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8세부터 45세 남성들은 군부대로 징집이 되니 각 지정된 장소로 모여야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보조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대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물, 라면, 통조림, 쌀, 부탄가스 등을 구비하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혼전 등 친구, 의류, 라디오, 보급약품, 생리대 등 생활 필수품을 있는 대로 챙겨야 합니다. 만약 식량을 못 구해도 정부에서 배급제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여 정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령이 발생하면 비상물품을 가지고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대피소는 안전디딩그램 또는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세요. 모든 도로는 통제되며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키를 꽂아두고 도로 우측이나 공원에 세워두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비는 해놓으시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파로 인한 정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1시간 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500여 세대가 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천장에 불은 들어오지 않고 냉장 보관해야 하는 반찬이 된 냉장고는 전원이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의정부시 후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아침도 요기를 제대로 못했고 가스레인지만 조금 틀어가지고 물 데펴서 간단히 요기하고 시간이 더 지연되면 기온도 엄청 내려간다는데 춥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아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했고 패딩도 껴입어야 했습니다. 11시간 동안 5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추위에 떨었고 오후 3시쯤에서야 복구됐습니다. 지난 새벽 떨어진 난로로 전기선로가 끊어져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4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3곳은 바로 복구됐지만 아파트 한 곳만 반나절이나 정전된 배경에는 낡은 설비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설비도 근데 저기 아파트 측에서 좀 점검하는 게 아니면 전문 인력 쪽에 점검했던 게 조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정전 사고가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서 선제적인 전기 설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노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산 미니 발전기를 구입했는데요. 예, 요런 식으로 크랭크식 자가 발전기인데요. 이거 제가 전원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에 저는 재난시를 대비해서 이런, 소형 발전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발전시키는 그 전기보다 휴대폰에서 소모되는 전기가 충전시키면서 바로 소모되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걸 충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휴대폰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단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휴대폰도 충전이 되지만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충전은 아까처럼 충전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디스플레이 화면이 뜨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거기에서 뭐 5% 6% 뭐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가 조명이 켜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도 소모되는 그런 전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좀 더 충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발전을 하면서 바로 소모되는 전력이 적은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이거는 기껏 해봐야 여기에 LED
화면만 켜지거든요. 제가 저는 제품을 아까 언박싱 상태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고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예, 여기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제거 케이블이 조금 이게 안 좋은 거라 다른 케이블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케이블이 접촉 불량이 좀 있어서요. 예, 바로 들어와 버리죠.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보이게 예, 보이시나요? 여기 불이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충전이 됩니다. 제가 90% 정도 충전되었을 때 1% 충전을 하는데요. 아우, 굉장히 거의 한 10분간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쉬고 그랬더니 1% 충전하는데도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자분들, 기존에 옛날에 사용하신 분들 얘기는 이걸 하루 종일 100% 충전하려면 뭐 열매 시간이 안 쉬고 계속 돌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전시키는 건 무리고요. 진짜 생존 상황에서 재난 사태 때 전기가 없고 예, 지금은 92% 벌써 1%가 올랐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네. 처음에 사용할 때만 오래 걸리는 건가? 예, 지금 보시면은 92% 거든요. 예, 92%죠. 다시 보여드리면 92%인데 1%를 의외로 또 빨리 충전이 되네. 처음에 제가 언박싱하고 테스트할 때는 1%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더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자가 발전이 힘은 들지만은요, 크게 고장 날 일도 없고, 힘들어. 예, 재난 시에 정전이 돼서 충전도 못하고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해봤는데요. 진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직접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 디스플레이상 그 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적은 먼저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킨 다음에 충전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하시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USB 포트가 있는 이런 거는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 랜턴 같은 경우에 충전식인데요. 이게 비상시에 보조 배터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도 이걸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배터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장되어 있어서 이 충전식도 전기가 나가면 어차피 충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거 충전하면 저는 휴대폰까지 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충전할 때도 좋겠고요. 예, 비상시에 배터리 이거 400루멘짜리인데 예, 비상시에 이것도 충전을 하려면 배터리는 또 이게 아닌가? 아까는 됐었는데 갑자기 예, 보이시나요? 여기 불이 충전되면은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빨간 불이 예, 깜빡깜빡 하죠. 예,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요런 제품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USB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가 쓰던 MP3 같은 거, 그런 것도 이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다가 연결해서, 예,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비상시에 전기를 필요로 할때 이런 간단한 휴대폰이라든지 보조 배터리, 랜턴, 소형 전기가 필요한 그런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요. 가격은 한 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했었고요. 저는 왜 힘들게 이런 자가발전식을 구입을 했냐면은 기존에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연료로 써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야외 현장 같은데 전기가 안 되는 곳에는 가끔가다 공구상가에서 발전기를 빌려다가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발전기를 이용하려면은 연료가 필요한데 비상시에 연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연료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재난시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봤을 때, 이런 크랭크시 자가발전기 또는 태양열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태양열 제품들은 이제 휴대폰 충전, 뭐 이런, 지금처럼 이런 소형 전자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외부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그럴 때 충전이 가능하고, 뭐비 오고 이런 날은 햇빛이 없을 땐 충전을 할수 없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동영상들 보면은 충전된 양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양을 많이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겨우 뭐, 계속, 하루 한나절 냈어도 휴대폰 뭐 한두 통화 할 정도 그 정도 전력량밖에 충전을 할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이런 자가발전기 이용하시면은 굳이 만땅을 충전을 한다기보다 갑자기 이런 거를 충전해야 될때 잠깐 뭐 앞이라도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은 방전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잠깐 5분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론, 힘은 많이 들지만, 반영구적인 제품일 것 같아갖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게도 별로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제가 재보면은. 예, 무게. 763g, 예, 760g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예, 제품 사이즈도 한 125, 80mm, 예, 80, 125, 그리고 요 폭은요. 예, 이것도 80. 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탁상용으로 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재난시에는, 뭐, 760g이면 그렇게 아주 무거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까처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생존 배낭에
넣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기가 필요할 때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웃자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진짜 어디 재난 시에 대피소 같은 데 있는데 전기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담배 한 가치를 얻는 대신에 요걸로 담은 1% 2% 2%라도 이런 전자기기들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알바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발전기까지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재난시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기존에 제가 썼던 거 이거는 휴대폰 충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그리고 이 전력 양자체도 전압도 낮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의 뭐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뭐 급할 때쓸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다른 여기 이렇게 네 개의 잭 꽂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유선이 달린 뭐 전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직접 껴가지고 발전하면서 불을 이렇게 킬 수도 있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이 안에다가 저 배터리 같은 거를 또 이제 내장을 해가지고 직접 전기를 저장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하겠고 어쨌든 이런 데 전선을 연결하면은 뭐불 같은 거 피운다 그럴 때는 잠깐 어두운 데 같은 데 이렇게 돌려서 앞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20와트짜리거든요, 용량이.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3, 5, 6, 9, 12, 15볼트, 3볼트, 5볼트, 6볼트 이런 식으로 3볼트에서 15볼트까지 이게 충전을 할수 있는데요. 아까 이런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게 5볼트거든요, 거의. 그래서 5볼트에 놓으실 때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사용하시면 괜히 잘못하면 안 되고요. 괜히 전자제품 고장 나니까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5볼트짜리는 이렇게 5볼트에 놓고 USB 아까처럼 연결하셔갖고 그렇게 충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 용량을 이런 것도 5볼트 그런 거를 잘 설명서 같은 데 보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굉장히 힘은 빠지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좀 원시적이고 그런 아날로그식 방식이지만 일단 이런 것들은 고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식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에 자가발전 라디오라든가 랜턴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 봤는데요. 그게 몇년 지나면은 태양열 발전도 고장이 나고 발전이 돼도 하루 종일 냈어도 뭐한 1분 밖에 사용 못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양열 발전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태양열 발전이거든요. 이건 뭐 아직 고장은 안 났는데 배터리도 넣고 건전지도 넣고 건전지 사용 지금은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 저장된 걸로 켜지는 건데, 이것도 아마 몇년 있으면은 발전이 아마 고장 날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존 시에 가장 필요한 제품 중에 전기도 포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